3시 36분 중흥사 쪽에서 태고사 중흥사 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부항사 부항동 앞문 갈림길 여기 나타났는데요. 아까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제 내려온 거죠. 지금 사람들 많이 내려오는데 이쪽에서 내려서 올라왔던 건데 여기까지가 이제 중복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복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그 법룡사인가? 또 갈림길 금영사 올라가는 갈림길까지는 뭐 또 수차례 걸은 그런 코스이긴 하지만 오늘은 이제 중복돼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지도를 보면은 이제 중성군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성군을 좀 더 지나서 더 내려간 다음에 갈림길에서 북한산성 입구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좌회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산성 준흥선하고 의상릉선을 두 번 넘는 건데요. 이제 두 번 넘는 거니까 그래서 네 번. 네 번을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 그중에서 이제 세 번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을 한 번씩 기록하시면 여섯 번 끝난 거고 이제 마지막 한 번 오르고 한 번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한 900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내려가는 건 이제 훨씬 길죠. 열심히 가보겠습니다.